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7, 8절에 말 다 잊어버렸어. 오늘 그 말 들을 때가 내가 잊어버린 거 다시 찾고 깨어가지고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좀 간단해요. 축복해봐요. 축복. 영원 보호를 선포하기 위한 것이 7절이다. 7과 하나거든 8, 7, 8. 7과 8이 하나돼야 됩니다. 8은 돌아가는 걸 말해요. 8. 7은 뭐냐면 자리를, 중심의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사람을 보면 얼굴 가운데 하나, 둘, 셋, 넷, 이건 획적으로 되어 있어서 다섯, 여섯, 일곱. 이것이 전부 다 이게 8절을 그려봐요. 그렇기 때문에 왜 목이 이렇게 가늘어졌느냐 하면 둥그란 것을 배우기 위해서 깨치기 위해서 하나의 땅이 어떻느냐 둥글기 때문에 그것을 깨치기 위해서 내 목이 가늘어지고 머리에는 일급이 서가져가지고 그 모든 얼굴 자체도 가만 안 보게 되면 참 아름답게 생겼어요. 이 얼굴 자체가 사번은 우르도 가고 우르도 갈 수 이렇게 가서 이리도 갈 수 있고 내가 어디든지 평등한 측정을 가져가지고 자기가 안전한 복받은 아들이 될 수 있게끔 하나님이 찾아와서 자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준 것이 내 모습이다 생각하면 생각한 자체라도 감사해야 됩니다. 아시겠어요? 네. 아시겠어요? 네. 그 7절에 이것을 이렇게 쭉 무너꾼 이렇게 되고 8절에 8에다가 7절을 넣고 8에다 7절을 넣으면 어디요? 우주 가운데 완성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있는 것이다. 이 포인트 7대 중심 삼아 가지고 8절은 돌아야 된다. 마음대로 돌 수 없어. 여러분이 얼굴을 보면 축복이다 해봐요. 축제는 무슨 제냐 하면 보일시비온의 형립을 해서요. 형립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 우주 가운데 슬픔이 모이냐면 형님의 모습을 보면서 형님의 모든 것을 배워가지고 형님이 보고 좋아하는 우주의 그 동의권을 차지 못한 것이 타락이다. 이렇게 봐요. 그게 축제를 누가 그렇게 지었을까? 이거 여러분들이 한류라든가 전부 다 중국의 역사는 동의적으로 말미암아 때문에 살아서 이제 역사가 증거하게 돼서 여러분이 지금 처음 내가 고구려는 날 중심 삼고 수나라로부터 당나라로부터 이거 있어. 송나라를 거치면서 별의별 없애라고 다 했지만은 남아져가지고 나중에는 전부 다 중흥이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새로운 모든 걸 여기 위해서 여러분이 영려송원이든가 대지연의 역사를 지금 잘 알고 그것은 이 시대에 하늘의 뜻이 종착점을 짓고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산모가 산모의 고통을 할 수 있는 역사적인 이런 표출지대가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의 모든 역사 지금까지 이 아시아에 대한 역사는 그 역사 배후에 엮어진 모든 사연들은 슬픔의 역사인 동시에 투쟁의 역사이고 피흘린 역사인데 그 역사의 내용은 지금까지 인류 역사가 고쳐서 수많은 투쟁이라든가 전쟁에 피 흘린 노름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원줄기의 원동력이 될 수 있고 원래 근본이 될 수 있는 싼 모양을 제시한 것이 우리 고구려인들의 역사가 아닌가 하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섭리사 어쩌면 그렇게 맞아. 그런 얘기 하기 위한 것을 그래야죠. 축제라는 것은 형님을 보여줘라. 이 역사시대에 있어서의 아담 가정에서 보여주지 못한 것이 형님자를 보여줍니다.
아담과 해와가 형제라 하게 될 때 아담이 형님 딸을 못 보여줬고 그렇게 되면 아담 아들 딸 중 태어나는 가정에 있어서의 아들 딸이 나는 데 있어서의 어머니 아버지가 보여주지 못한 아들 딸을 보여주길 바랬다. 그것도 못 보여줘서 지금까지 전부 다 어머니 시대 자녀 시대 못 보여준 것이 수많은 역사를 거쳐서 아직까지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축복이란 말이 귀중한 것으로 모셔온다. 형님을 보여줘라 해봐요. 나는 형님이 아닐 수 없다. 아닐 수 없다는 건 자신 없나. 나는 형님이다. 형님이 아닐 수 없다 하는 것보다 너 나는 형님이다. 얻은 게 좋아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뭐 형님 무슨 탕감복지 무슨 뭐 보련에 이런 복귀 기적을 해봐야 된다면 형님인지 모른다. 형님인지 알 수 없다. 이래가지고 그걸 지내가지고 나는 형님이다. 그런 자각을 가져야 돼. 형님으로서 당당히 보여주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우로는 하나님 앞에 보여주고 아래는 부모 앞에 보여주고 아래는 동생 앞에 보일 수 있는 형님이다. 그런 표제가 인류 역사 가운데 제시되었더라면 오늘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모든 기행을 다 잃어버리고 이걸 다시 상치되는 이때에 잠깐 비운의 역사의 인류가 아니었을 것이다. 형님을 안 못 보여줬다. 형님을 못 보여주니 형님을 가르쳐줄 수 있는 것은 형님의 참된 부모인데 참된 부모가 있어가지고 가르쳐주지 못했다. 그러면 형님 책임이냐 부모 책임이냐 이런 문제예요. 형님보다는 더 기가 막힌 부모가 책임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구나. 그러면 부모를 만들어준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책임이냐 결과 그것은 하나님이 책임 못했던 결과가 부모를 보여주지 못하고 부모가 없기 때문에 형될 수 있는 보여주지 못하고 형될 수 있는 그런 편이 없으니 그 형이 형님인데 자기가 따라가야 할 텐데 모를 수 있는 입장에서 했기 때문에 왔다 갔다 결정적인 자아를 결정하지 못한 입장에서 그런 역사적인 혼단군에 저 출발 계속한 후손 멸망의 후손의 역사를 지어 이어나온 무리가 아니었더냐. 그들의 결론은 어떻게 될 것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형님이 있다도 형님이 나타나서도 구할 수 없습니다. 형님이 책임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부모가 나타나더라도 부모가 책임 다 못했어. 형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하더라도 부모가 부모로서의 전부 다 하나 된 사랑의 전통을 세지 못했기 때문에 부모가 나타나도 형님 될 수 있는 완전한 사람을 기를 수 없다. 그러면 부모가 부모의 부모 될 수 있는 부모의 뿌리 될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다면 하나님도 하나님 자체 참된 부모에게는 참된 주인 참된 어머니 스승의 기준을 보여줄 수 없었기 때문에 참된 부모와 참된 스승, 참된 스승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축복이란 이 말이 얼마나 귀한가? 축복은 형님을 보여다오. 복제는 보일시변에, 오디변이 아닙니다. 이 보일시변에 하나의 큰 입이야. 하나의 입, 그 다음에 하나의 사방. 큰 바두에 심을 수 있는 하나의 씨. 큰 밭 가운데 심어져 주인 될 수 있는 하나의 사람. 큰 우주 가운데 모든 주인 될 주관할 수 있는 하나의 대표자. 전체가 됩니다. 개인 입장이 되고, 나라 입장이 되고, 세계 입장이 될 수 있는 것이 큰 입과 밭이다. 이 밭은 우주를 말해요. 이 가운데는 뭐냐면 십자가들의 십자가. 십자가를 소화해가지고 전부 다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사람. 어떠세요? 아주 탕감 복귀 원래 정수적 내용을 다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게 복이 무슨 복이냐 하면은 우주의 대표적 존재될 수 있는 형님은 형님을 보여주는 것이고 어머님은 어머님을 보여주시는 것이요.
하나님의 창조하기 전에서부터 보여주고 있는 이성성상의 중화적 존재가 되어서 결국은 남성격 주체로 보여주고 싶은 것을 다 보여주려고 했지만 그 자체를 봐가지고 알 수 있는 전부 다 우리 인류의 재성을 해야 되는데 알 수 있는 인류의 재성은 어디로 갔는고 그가 가르쳐줘야 할 전부 다 참된 형님의 부모의 어머니의 자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어머니 어디가 놓는고 하나님이 전부 다 사랑의 복음자로 안성처로 씨를 심으려 하던 전부 다 그 어머니 천지의 부모 될 수 있는 부모는 어디 갔는고 다 나타나지 않았어. 그럼 여기서 문제 해결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우주에 있는 것이 아니야. 물론 우주에 있다 하지만 그 본래의 창본인의 자리를 언제나 현실적 자리의 대표 전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라는 존재다 해요. 나는 뭘 해야 되느냐? 축복을 찾아서 이루어야 되는 것이다. 자 이러면 하나를 부모로서의 보여주심으로 보여줄 수 있는 내가 되면 좋겠다. 그러면 지상에서의 부모로서의 보여줄 수 있는 그 부모 대신 자가 내가 되면 좋겠다. 형님으로서 누나로서 보여줄 수 있는 대표자가 내가 되겠다. 내 아니면 안 되겠다는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의 역사에 그런 결정적 자리에 있었으니 하나님이든 우주의 모든 가당치 않은 결과를 이루어는 모든 주인들이여 나 찾아 면담해 보십시다 할 때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고 인류의 참 부모가 나타나야 되고 인류의 참 형님이 나타나야 되는 이 입장에서 당신들이 보여줄 수 있는 내용이 내게 가르쳐 줄 것이 무엇이요? 이렇게 묻게 되면 그 내용의 답이 무엇일 것 같아요? 참사랑의 길을 개척해서 나중심 삼고 전체가 해결될 수 있는 나를 세우는 것이다. 여러분 다 그렇죠? 자기한테 1등 되고 싶지? 하나님의 동생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의 형님이 되고 싶어요? 부모였으면 아버지의 동생이 되고 싶어요? 아버지의 형님이 되고 싶어요? 어머니 같으면 어머니 동생이 되고 싶어요? 형님이 되겠어요? 어? 누나면 누나의 전부 다 오빠 중에 동생이 될 되고 싶어요? 누나의 오빠가 되었으면 전부가 형님이 되고 싶은 자리를 찾기 위한 것이 인간의 욕망인 것을 누구든 잘 아는 것은 나라는 거. 내 책임이 내가 하지 않고는 이 일을 성사시킬 수 있는 연대적 관계와 연결을 시킬 수 없어. 그럴 수 있는 나. 응? 내가 동생이니, 동생으로 태어났다. 아담 가정에서의 동생, 오빠가 누구냐 하면 아담이다. 여자가 누구냐 하면 동생이다. 그 오빠의 동생은 누구냐? 동생인데. 그 누동생의 오빠도 될 수 있고 누동생의 동생이 될 수 있지만 그 모든 전부도 나를 중심 삼고 볼 때 위에 들어갔다가 오빠의 위에 되고 누동생의 위에 되고 저 누나의 위에 될 수 있는 자리에서 내가 책임을 하다갔다 할 수 있어야만 거기에 정이란 것이 정. 정이란 것은 마음심변의 풀. 언제나 사장 저 풀을 가져가지고 좋은 것을 보고 언제나 좋아하려는 것이요. 슬픈 것을 보고 언제나 싫어하려고 하는 그런 본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그렇지요? 에? 그래야 안 그래요? 그럼 내 자신이 무엇을 보여주면 형님을 보여줘야 되겠다. 형님이 돼서 보여줘야 되겠다. 그러지 않고는 복귀 역사에 가담한 동참자의 은사를 받을 수 없다. 형님 돼야 되겠다. 해봐요. 형님 되어야 되겠다. 왜 그러면 축복이라면 축복이 형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형님이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형님의 자체를 보여줘야 되겠다. 그다음 복제는 뭐냐면 형님 대 형님의 상대를 말해요. 큰 말씀을 이룬 대표 사람이
우주를 중심 삼아가지고 씻어서 심어줄 수 있다. 그게 복제예요. 어? 그러니 축제는 형님을 모아야 된다. 그러면 그 복제는 뭐냐면 형님 될 수 있는 남자가 있으면 남자 앞에 절대 상대 될 수 있는 동생을 보여줘야 된다. 그 동생을 통해가지고 우주의 씨를 심어가지고 만민, 번성, 만세계의 우주까지 있는 그 밭에서 자라날 것이죠. 둘 다 보여야 되는 사람이 형님에서 보여줘요. 그러면 그 형님 왜 그 어머니가 보여요, 어머니요? 형님이 낳을 수 있는 어머니 자리. 그 어머니의 중심 자리가 참부모의 자리고, 그 또 참부모의 꽃에 둘이 부부에서 꽃과 같이 향출 되어가지고, 야관에 전부 다 이 등대가 돼, 저 사방에 불을 밝히는 등대와 마찬가지로 그 방향서로 들어가 자기 가고 오는 모든 걸 가려가지고, 사고 없이 안전 통화할 수 있는 그런 등대가 될 수 있다. 그래, 하나는 지극히 밝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전하게 되면, 하늘 전, 이 두 사람이고, 하늘에 명령할 땐 뭐예요? 두 사람의 뭐예요? 하나의 사람과 세워주는 거예요. 하나의 사람, 명령이란 하나의 사람, 입을 사람을 세워주는 글자다. 그런 기반에서 나는 것이 문화다. 문화라는 것은 변할 수 있는 개체가 변화해가지고 하나들을 말해요. 그래서 문명과 무명은 뭐라고 하냐. 문명은 체제가 갖춰가져가지고 그 질이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말해요. 문화 세계다. 문명된 세계라고 말하면 문화된 세계라는 건 과정적 존재가 문화고, 문명할 땐 정착할 수 있는 내용의 문명력입니다. 인류 역사도 문명 과정을 거쳐가지고 발전해 나와요. 문명해와요? 해와 달이 하나 된 것을 말하는 게요. 문명. 자, 그러면 형님도 전부 다, 가인도 결국은 몸과 마음에 있어요. 본성적 근원된 마음과 상대적 근원의 상대를 쓴 마음, 그래서 주체와 대상을 주고받을 수 있는 환경에서 두 사람의 꽃을 피워서 이루어야 할 인격이 있어요. 인격 위시 그 교기가 있다는 거예요. 인격을 이루어서 그 위가 있는 자리가 있어야 하는 그런 교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전부 다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내 안팎이 완전히 하나 돼가지고 전부 다 자기 자체의 그 선조로부터는 개성 진리체 본질적 내용의 그 자체를 완전히 결실을 시킨 화해가지고 빛으로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자가 되면 둘이 하나 되지 않게 빛이 안 돼요. 둘이 겠다 비비에 열나죠? 에? 완만하듯이 하지 않냐. 전부 다, 겨울에도 저 산에 올라가가지고, 전부 다 이게 나무떼을 빼가지고, 터슬터슬 들었다 비빈 곳에 불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는 거예요. 열이 나려면 전부 다 하나 되기 위해서는 저 비비고, 저 돌리고, 부딪히고, 이럴 수 있어야 열이 나는 거예요. 둘이 하나 되는 데는 상충도 많고, 불가능의 환경도 많으지만 가능할 수 있는 힘이 가중되어서 작동하면 거기는 이상현상이 벌어져요. 불이 붙어가지고 그 자체의 모습까지 변경 없애버릴 수 있는 노름도 하는 걸 보게 된다면 보다 강하게 하나 되는 것에는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럴 수 있는 우주의 전체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이 뭐이냐. 참 사랑을 좀 삼고 서로서로가 자기 존재의 의식까지 이제 비벼대면 그것에서 빛나는 빛은 세상 만사가 다 밤에도 좋아하고 낮에도 좋아하고 산에 가나 높은 데 가나 낮은 데로 어디 가든 좋아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랑의 화동의 동산이 될 수 있는 것도 없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때 사랑을 좀 삼고 하나 되기와 모든 수역의 연달을 거친 데는 열이 도수를 넘게 된 빛을 도수를 넘 불이 나는 거예요. 그래, 불난다 하지? 예? 여러분들 전부 다
자기 속에 불이 탄다고 하죠. 불, 불. 또 그래도 한국말이 재미있는 것이 기가 차다. 기가 혼자가 찰 수 있어요? 찼다는 것은 둘이 말하는 거예요. 기가 찼다. 기가 막혔다. 기라는 것은 혼자서는 기가 막혔다. 어? 기 막혀 살겠다는, 기 막혀 죽겠다는 말 하지. 기 막혀 살겠다는 말 들어봤어요? 기가 막혀 죽겠구만. 예? 좋아도 그래요. 좋아도. 좋아도 너무나 끝이 나는 거예요. 넘어져와도 기가 넘어져오게 된단 말이야. 웃으면서 죽어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공동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내가 모든 것을 세워놓고 형을 보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형의 주체되든가 상대될 수 있는 것이 어머니 아니면 누이 동생인데, 둘 자체를 합해서 보여주면 어머니도 있고 동생도 있으면 타락하지 않은 자리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인이 전부 다 새로이 형님을 전부 다 옛날과 달리 모시고 새로이 어머니하고 전부 다 가인이 새로 태어난 그 새로 태어난 그와 더불어 절대 복종해가지고 전부 다 순리적 원칙에 순응할 수 있는 모체를 저 근원을 연결시켜 나가야 되면 기쁨의 절정, 기쁨의 절정과 더불어 기쁨의 세계는 더 큰 세계는 연결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일 문제가 뭐냐면 형님이 없었고 형님을 교육할 수 있는 어머니가 없었고 형님이 교육하는 것을 따라가는 감시해 줄 수 있는 전부 다 어머니가 자리에 서서 또 네 동생을 잘 들어가 감시했으면 타락했겠어요? 타락은 하지. 안 그래요? 또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서 그렇게 했다면 타락할 수 없지. 대번에 해봐야 야야야. 전부 다 완성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교세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직접 연결된 자였으니 안 됐으면 안 된 것으로 사법을 알려주게 되기 때문에 상하관과 일치되는 반드시 상하관과 일치되는 그 점은 수직을 중무상과 수평 후에 정착 90도에 정착하게 되어 있다고 막 이런 것을 볼 때 축복이란 만이 형님을 보여줘라 그 다음에 형님의 어머니 될 수 있는 사람 동생 될 수 있는 같은 존재, 동생의 존재를 보여줘가지고 그것을 하나로 엮어놓은 것이 축복이다. 만사의 형통의 근원이다. 거기 찾아가게 되면 전부 다 가인의 어머니도 있고 가인도 참된 가인 아벨을 사랑할 수 있는 가인도 있고 아벨 가인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아벨도 있고 그러면 이 가정적으로 부모의 어머니 중심 삼고 하나 되었으니 아버지 있으면 하나 되었으니 자연히 하나님의 그 집에 들어와서 관찰하고 싶고 이거 내가 창조하던 상대적 목적이 완결되어 있으니 나는 여기에서 짐을 풀고 아이고 피곤했으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할 때 그쪽 태어나면 어머니가 추천해가나 아버지가 추천해 형님이 추천해 동생이 추천해갔나 야 좋습니다 있던 방 다 내가지고 전체 집까지도 다 내주는 당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압니다 마음대로 하시옵소 그 자리가 하나님이 원한 자유천지가 아닌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축복이라는 그 두 존재가 상하를 두고 삼고 모태가 될 수 있는 어머니의 자리는 상하가 상하만 연결되었으면 전부 다 타락하지 않게 그럼 되어가지고 가인을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가지고 가인의 사랑에 아버지 그저 타락이 그러니까 형님을 보여주고 상대적 존재를 보여주고 그 합하는 것이 축복이라는 단어다 아시겠어요? 네. 축복해봐요. 축복. 다 들어 여러분이. 인류 앞에서 형님된 자세를 보여주어라. 응? 또 여자들은 어머니의 자세를 보여주고 가인의 동생의 자세를 갖출 수 있어가지고 형님을 도울 수 있는 입장을 쓰게 되면 그 가정은 평화의 기운의 자리를 타락한 이후에도 우리 인간들이 교세해가지고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성사시켜가지고 안착 자체들이 한과 동시에 하늘 땅에 타락의 기운대 이제 가인 아벨 피는 투쟁의 역사를 무모시켜가지고 평화에 안착지가 안 들었습니다. 이것이 어머니야 어머니 여자 동생 여자
그리고 에덴에서 저 해와가 한 것이 뭐냐면 아버지를 에덴 동산의 문 통로에 쫓아내버렸어. 자, 만약에 사탄이 주관을 해서 가정을 가져가지고 나갔다 하더라도 선생님이 말하는 하나님 대신 마음 가진 어머니의 마음, 가인을 사랑할 수 있고 저 키울 수 있는 어머니의 마음, 그 다음에 저보다 동생 될 수 있는 해와를 길러낼 수 있는 마음 자체를 저보다 타락한 해와 그런 행동에서는 싸움이 벌어졌겠나? 통일이 벌어졌겠나? 핏줄이 달아진 망정, 하나님도 요구하는 것은 그래. 하나님이 전부 다 앤 끝에 와있어. 지금 시작을 하려고 그래. 앤 끝에 갔으니. 하나님 자신도 비나이다, 비나이다, 사탄아, 비나이다. 내 해와 아담 동생, 아담 어머니 한 사람을 죽이지는 말고, 나는 죽어도 좋으니 그걸 맡아가지고 내가 하자는 대로 하겠느냐? 한다면, 내가 지금 핏줄 낸 것을 후손을 이어가져가지고 발전시킬 수 있으니, 그 있을 수 있는 모태된 어머니와 동생이 아담 앞에, 가인 앞에 굴복할 수 있는 놈을 가르쳐 줄 때가 됐다면, 어떻게 돼요? 세상에 이렇게 망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원수가 되지만, 중간에 저 사촌쯤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 뭐 사촌이 여기 거리 가까우니 순식간에 사탄과 하나님과의 사랑이 달라. 사랑이 돼버려. 사랑의 물결이 누가 앞에는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넘기 때문에 해와나 아담이나 저보다 아담의 동생 해와나 마찬가지로 사랑의 물결 저 높은 곳에 따라가기 때문에 사탄의 낮은 물결은 포괄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더라도 타락한 이런 역사성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했다면 하나님은 어디까지나 인류를 멸망의 도가니에 집어넣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끝날에 가서는 하나님도 야야 너도 비참한 그런 있잖아요. 아담 해아를 기르고 품고 사랑하던 그 환경에 빼앗겨 얼마나 기가 차갔네. 네? 이래가지고 아담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가인을 사랑하고 아담의 해와를 사랑하고 그저 너들 앞에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나 하나님을 하나님이 놓지 못하고 하나님의 저 목은 못했지만은 발을 쥐어도 달려가면 하나님의 언제가는 발전하는 역사는 해와의 가정에서 따라서 사랑하는 마음이 커나갔기 때문에 저 마이너스기는 하지만서도 저보다 지역까지 멸망할 수 있는 자리가 안 들어갔다. 이것이 극반대 180도 반대의 자리에 갔기 때문에. 아담의 아들딸을 전부 다 사탄 중심 삼고 아들딸을 만들어놨어. 이건 하나님의 아들딸의 3분의 2는 하나님의 아들딸이었으면 3분의 1권만 지옥에 받고 그건 전부 다 하나님 자신의 해방적 시대가 순식간에 다 구원하고 만드는 거지. 이래도. 그러나 이것이 사탄의 골못했다는 거예요. 계획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갑자기 실수가 아니고 계획적으로 전부 다 이것이 어린 해와를 길리면서 전부 다 아담을 미워 근본적으로 미워한 역사가 그걸 고개가 넘기 힘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를 넘지 못해가지고 밀려나게 생각해가지고 망지종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돼요. 이 그날이 됐으니 그럼 문청재가 할 것이 참 뭐 하야 일이 뭐냐? 하나님이 아담 가정을 세울 수 있는 내용을 세워줘야 되고 아담이 세우지 못했던 해와 대한 저 오빠의 책임하지 못을 가르쳐줘야 되겠고 또 그러면 그 오빠뿐이 아니야. 예? 오빠 될 수 있는 형제지간 이런 사탄의 말미암아 부부가 되어버렸어. 잘못된 부부의 전통을 뒤집어 놔야 되고 잘못된 부부의 전통으로 이어받은 잘못된 아들 새끼를 본성화해서 인류가 되었으니 이걸 전부 다 바꾸거나 지내면 안 될. 무엇으로 바꾸나 힘으로 아니야. 무엇으로 탕감이야? 참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참 사랑을 세울 수 있는 거짓 사랑 가운데서 참 사랑의 전통을 세우지 않으면 세울 바탕이 없기 때문에 세울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 탕감은 참된 사랑을 중심 삼아가지고 사탄 세계 사랑보단 더 더하는 자리야? 아니면 탕감의 원칙에 더 우리가 사다차들 수 없다? 이런, 여러분 탕감을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그림이 어려운 것이야? 그림, 저보다? 나쁜 것만 아니었어. 3분지 1만 나쁘게 하고 3분지 2만 좋았다면 전부 다 여기서 자라고 있으면 말이야. 그 종대 순녀순 순이 없어지더라도 가지가 나와 가져가지고 이 젊었을 때는 뭐 10년 전에는 그 자라게 되면 똑바로 된 거야. 7년 전에는 똑바로 나무가 된다는 거야. 그랬다면 사탄도 전부 다 도리어 아담의 갈 길을 제시해주고 하나님께 가까울 수 있는 이런 뜻도 있었으라고 싶은데 그런 내용을 좀 들어봐요. 지금 망국지도가 되었으니 그 나라에 가서도 그것을 필요로 할 수 있는 때가 왔기 때문에 통일주의는 사탄 구원까지도 사탄의 모든 것까지도 책임지고 탕감해줘가지고 3분지 이 기준에 돌아가기도 사탄은 자연히 굴복해가지고 하나님을 돕는다 하기 때문에 그들도 해방할 수 있는 길을 하기 때문에 형님을 보여주고 형님의 상대가 어머니 혹은 그 딸이 하나 되어가지고 안 되고 둘만 잘 보여주면은 복귀 천국은 축복의 은사와 일치를 할 수 있는 결과의 내용이 아닐 수 없나니라. 아주 아주 뭐예요? 아주 나빠요? 좋아요? 아주 좋다. 여러분 아주 좋다 할 때 공중에 날아다니는 뭐예요? 이게 기러기예요? 큰 뭐인가 이게? 두루미인가 이게? 이게? 아이고 두루미 타고 여행하니 얼마나 좋다. 야, 나는 타조도 모래사장에 달아차 뛰기 전에는 타조를 타고 달래갈 때 좋다는 줄 알았더니 이 두루미를 타고 세계를 이루어갈 수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가까운 데서 하나님과 가까운 데서 저 위에는 이런 나라가 있고 하나님이 이러니까 이 가운데 너희들을 이용해서 모든 원해와 좋아할 수 있는 대신 너희들이 나보다 기뻐하기로 해서 만들어줬나니 복이냐 화내 복 중에 복이 있나니다. 천년 만년 말 만대 억만대로 하더라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아들 딸 그런 충혈의 지도를 대신할 수 있기 때문에 전부 다 좋다. 네. 네. 우리 통일교 아멘이 뭐라고? 아주. 아주 완전히 주인이 되는 거야. 네? 탐복할 수 있는 중심 존재가 되었으니 이제는 공중은 날아갈 수 있는 하늘의 천사들을 전부 다 새와 같이 중심 삼고 하늘 땅을 유황할 수 있는 해방적 주인이 아닐 수 없지 않느냐. 그런 것이 축복을 해준 형제지 인연이요 부부의 인연이요 가정의 인연이니라. 아주 좋다. 박수. 그래 축복이 얼마나 축복이 얼마나 귀한 세계에 둘도 없는 최고의 것을 보여주고 해결질라는 여기에는 딴 어떤 탕감 조건을 비교할 수 없는 자리에서 하기 때문에 만승의 권한을 갖출 수 있어도 어느 누가 불평하지 그래도 감사 아주 아면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럴 수 있는 축복으로 모셔가지고 하나님이 찾아와 구경하고 싶을 수 있는 여러분의 가정 형태를 갖춰야 되겠다. 여러분이 결혼한 저 전에 15, 16세 된 아가씨의 손길이 이뻐요, 미워요? 예? 예? 아이고, 해원은 전부 다 산에도 올라가기 싫어했고, 뛰기도 싫어했고, 어제가 좋은 곳, 꽃 가지고 장난하고, 재미있는 것 중에서 놀고, 이래, 전부 다 개미 새끼라든가, 혹은 토끼 새끼라든가, 이런 걸 잘 놀고, 이제 복실복실 것을 맨들이는 손이 좀 뽀뽀하면 얼마나 기분 나쁘고, 다 맞게끔 다 주제적으로 할 수 있는, 전부 다 시집가기 전, 15, 16세 되게 된다면 여자의 얼굴도 이뻐지고 손길도 이뻐지지요? 네. 어? 여자들이 그 정도 15, 16세만 되게 되면 입술에다가 칠을 하고 손에다 칠한 노름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봉사꽃 알아요? 네. 물들인 거 알아요? 요즘은 발톱까지 하더라고.
이게 발톱을 전혀 저 푸는 꽃은 얼마나 새까만 그 브라운 컬러를 주고 새까만 그거 아예 발이야 어제 좀 더 간탕해도 좀 더 바쁠 때는 신발 벗고 뛰고 도망갈 때야 뭐 어디 뭐 발바닥이 뭐 칼이 절반 잘라지라도 살고 보여다가 발이 잘라져 뛰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전부 다 요즘 제일 나타나는데 제일 표시적 존재가 손길하고 입길하고 발길이야. 발이 멈춘 거지. 어디 갈 때 발이 멈춘 거나 손이 멈춘 거나 입이 멈춘 거나 발하고 손이 멈춘 거지 않아? 그다음엔 입길 따라가지. 그 남자나 여자들이 전부 다 왜 키스를 해? 키스. 키스야. 어디 캐나디안 키스 하게 되면 전부 다 두루미 폐가 되는데. 키스. 스달 때 전부 다 슬프다는 말이야, 좋다는 말이야. 어? 에스를 뵙게 되면 스무스 하거든. 스때는 뭐요? 평화도 되고 다 그렇지 않아? 세이브도 되고 다 그렇지 않아? 그게 좋아요. 자, 그래. 기분 좋게. 아가씨를 만나려면 나도 그 손을 만져줄 수 있는 그 손이 여자 손보다 더 보들보들하고 더 간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나. 여러분, 청년들이 미아이, 면회 갔을 때 남편 손을 보니까 자기 손보다 더 이뻐. 아이고, 가늘고, 더 보들고. 얼마나 재수있게 기분 나쁘겠나. 눈을 감고 보자고 뛰시라고. 그래도 남자답게 털이 있고 다 이래가지고 북슬북슬하고 자기 주먹에 1.5배를 넘는 게 좋아? 1.5배 못 되는 게 좋아? 에? 가미야마뜰 딸, 이름 뭐야? 에? 너 어떻게 한국 왔니? 한국 싫어하던데. 여시대 심었다다 가라 여시고다네. 여고시대 심었다다 가라 여시고. 너 신랑 좋아해? 에? 물어보니까 저번에 자기 나 혼자 살았다고 해가지고 뭘 전부 다 저 간호 무슨 뭐 치료법이든가 소지 같은 거 해가지고 살았다고 전부 다 혼자 살 생각하고 있더라고. 혼자 살 생각하고 얘 뭐를 왔어? 너 이름 뭐였던가? 너 남편 이름이? 에? 뭐시? 무슨 준대야? 이야, 중물 준대, 준호. 이건 뭐, 너 새 이름 뭐야? 새 이름 뭐야? 에? 준호하고 여식고고 맞아, 안 맞아? 그 여자들 언제든지 불평하게 돼 있어, 여식고. 여시, 오케이, 신화 정도네. 전부 다 비판해가지고 내가 배우던 가정과 내가 알고 있는 어머니 일이하고 신랑은 일이할 때 그런 데 하는데 자기 아버지 중상, 어머니 중상 뭐 전부 다 여시고 좋구나 보다 선택해가지고 그럴 수 있는 내가 주로가 없으니 전부 다 나 싫다 이럴 수 있는 입장에 딱 서 있어. 그래도 그래. 여식고가 에스코 되기 와서 에스코 될래? 여식고 될래? 한 단계 차원 높은 뭐 여식고 일본 말보다도 예스코 하면 아 영어 예스 네? 오케이 아니야? 여식고로 살고 싶어서 와서 예스코로 살고 싶어서 와서 이 여식고야! 여식 너무 갓난이여라 몽둥이를 후려갈 난 무지한 사람이야. 여식기가 좋아지는 방법, 또 예스코가 더 좋아질 그런 방법만 배웠지. 예스코가 여식코 되는 방법 난 몰라. 통일교 그래. 탕감법을 알아. 탕감법 지낸다면 탕감법 꿈에도 생각지 않고 해방에
좋다. 공자는 두루미의 왕족이 돼가지고 세계를 유람하고 하면서 지도하며 살았다. 그 얼마나 좋아. 봄이 왔으면 봄이 좋아. 여름이 왔으면 좋아. 여름이 왔으니 먹을 것이 많이. 대장된 소리 하나 싫어. 이야, 이제는 때가 왔으니 먹을 때가 왔다. 점심 때 내리자. 휘! 그렇죠. 대장을 쓱 내리셔가지고 뭐 천 마리, 만 마리 전부 다 벌판하고 덕분도 남게끔 전부 다 이던 농산의 행복의 왕터가 되게끔 다 노래 흐리는 먹고 다 배부르고 저녁 때 야 이제는 잘해가자. 설나무 밭 잔업을 찾아가는 거야. 그렇게 그저 좋다 할 수 있는 편이기 때문에 우리 통일교회는 좋다 아주 저 아주가 아주 좋다. 그런 받침의 말을 쓰고 있다는 게 통일교의 제일 귀한 말, 귀한 사람, 귀한 물건, 귀한 사랑의 탑이 사랑의 표상체가 전부 다 은진미로 그 이마에 전부 다 광채는 전부 다 진주가리 다이아몬드로 타는 것과 마찬가지. 밤에도 빛나고 나 빛날 수 있는 행방을 잃어버리지 않고 방향을 찾아갈 수 있는 표시태가 내가 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복귀 완성한 형님 자리, 어머니 자리, 동생의 자리였나니라. 그것을 소위 축복이라고 하나니라. 아주 좋다. 천상세계로 날아가 영원히 하나님의 친구하고 살자. 그 이상 행복이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약속이 되어 있는 걸 알고 그 길에서 탈출, 이탈하지 않고 곧게 목적지 환경에 지도하는 자들의 품에 사랑을 받으면서 그 세계가 가지고 그 사랑받은 그 품을 하나님의 품에 품길 수 있게끔 대체가 영원 무궁토록 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주인의 자리에 안착할 수 있기 위해 가는 하나님의 왕자, 왕녀의 소명적 책임이었나리라. 아, 그런 자리에 가기를 결심하는 사람에서는 쌍수를 들어 새로운 천일국 6년, 7년, 희년을 맞이한 7일절, 7, 8절 다리까지, 7일절에 다리를 날고 저 새를 타고 하늘을 갈 수 있는 해방적 축복이 우리 앞에 도달했으니 감사, 경배하는 아들, 딸이 아니 되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마리도 없다고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비나이다. 만족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열매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빌면서 설교합니다. 전체 일어나겠습니다. 이제 황선조 회장의 선창으로 응만세 제창하겠습니다. 응만세. 존귀하신 평화양 천디인 참모님을 모시고 천일국 7일년 역사적인 7일절을 맞이했습니다. 이 땅에 종족적 메시아를 선포하신 역사적인 귀한 날입니다. 어제 황선조 요즘에 네. 가르치는 종족적 메시아 대신이 그 날을 치러갈 수 있는 왕자 왕래를 선택할 책임이 전부 다 일족 시족들이 해야 할 책임을 선언하고 있다고 다 알죠? 이제 2013년 평화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평화왕국 완성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역사적인 날 우리 모두 억만세 사창으로 부모님 앞에 칭호를 다짐하겠습니다. 하나님 왕권주기 승리 억만세. 승리하신 평화왕 전진 참부모님 억만세. 유엔 평화왕국 장관 억만세. 제17회 7일절 승리 억만세.